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 매니토바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마니토바 대학교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Investors Group Field라는 위니펙 블루바머스 주 경기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위니펙 블루바머스는요, 캐나디언 풋볼 리그, 쉽게 말하면 미식축구의 캐나다 버전입니다, 여러분. 예, 미식축구 팀이고요. 그 팀의 주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각종 콘서트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4년 전에는 폴 맥카트니의 공연도 이곳에서 열렸었고요. 작년에는 Guns N' Roses의 북미 투어, 위니펙 공연도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계속 마니토바 대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니토바 대학교의 웰컴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 캠퍼스 맵을 픽업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마니토바 대학을 둘러보려고 해요. 이곳 마니토바 대학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니토바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이고요. 그 말은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과 로스쿨, 법대가 있습니다. 1877년에 설립되었고요. 대략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생들, 언더그레듀엇이죠. 학부생들 한 2만 5천여 명, 그리고 예, 이제 그레듀엇, 이제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한 3만여 명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둘러보자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웰컴 센터에서 캠퍼스 맵을 이제 가지고 둘러볼 건데요. 뒤편에 많은 차들이 주차된 거 보이시죠? 이 주차장이 바로 맨 처음 보여드린 그 스타디움과 웰컴 센터 사이가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메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학에. 둘러볼게요. 뒤편에 버스 정류장도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게 이거 위니펙의 시내버스. 여기서는 위니펙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 보신 예, 스타디움도 보이고 있고요.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매니토바 대학교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학의 그 공식 명칭은요, The University of Manitoba 입니다. 뒤에 벽면에 조형물이 된, 장식된 건물 보이시죠? 저곳은 실내 체육관이에요. 인도어 트랙 앤 필드, 뭐 인도어 실내 육상 경기도 열리고요. 그리고 아이스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 시합도 열리고요. 하지만 그 짐은 반대편에 최신식 건물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실내 육상대 경기를 할 때 예, 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재학생들은 아마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교정도 보이시죠? 지금 학기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육대학 건물 앞에 있습니다. 보이시는 건물이 이곳 교육대학 건물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상 보이시죠? 제 짐작으로는
루이 리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저 그 스트리트 이름이 메이티 트레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메이티는 이곳 유러피안과 그리고 여기 이곳 원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자손들을 메이티라고 합니다. 이곳 원주민의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First Nations 그리고 메이티 말씀드린 그리고 이누잇. 한국에서는 뭐 에스키모라고도 알려져 있죠. 예, First Nation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북미 인디언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 카테고리로 원주민도 나뉩니다, 여러분. 이동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 지금 뒤편에 보이시나요? 캐나다 구스들입니다. 똥도 엄청 싸고요. 네, 지금 이 잔디밭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이 구스들의 똥밭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nursing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간호학, 간호대학 건물인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인데 한적합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이시죠? Helen Glass Center for Nursing. 위니펙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쓰레기통입니다. 검정색은 일반 쓰레기통이고요. 파란색은 재활용 쓰레기통입니다. UMSU University Center 보이시죠? 이곳이 학생회관인데요. 메인 입구는 아니고요. 옆쪽에 여러 개 있는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회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학생회관 밖에 나와 있는데요. 벤치들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서 뭐 샌드위치 같은 점심 먹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요. 그리고 학생회관 안에는 스타벅스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리고 버스표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조그만 편의점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 그리고 상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스토어도 있고요. 그리고 수베니어 샵, 예, 이 대학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제 뒤쪽에 멋진 건물 보이시죠? 아마도 저 건물이 이곳 The University of Manitoba를 그 상징하는 가장 멋진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쪽이 그 학생회관으로 들어가는 메인 입구 중에 한 곳입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1층으로 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 학생회관 아까 명칭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뒤편에 있는 건물들과 좀 전에 보여드린 건물들을 보면 이 대학이 1877년에 설립됐다는 게 실감나시죠? 네, Western Canada, 서부 캐나다에 가장 먼저 설립된 대학이라고 합니다. 투어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파트 1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파트 2 그리고 다른 위니펙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